충청남도 보령으로 떠난 한슐랭 가이드. 서해 바다가 준 봄 선물. 제철 꽃게의 오동통한 매력에 푹 빠졌는데. 보령 여행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열정적인 개 먹방을 마치고 바다 구경에 나선 한슐러들. 비서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보령의 대표 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을 찾았는데요. 아직은 봄이라 좀 안산하네요. 근데 바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기에는 좀 아까운 게 있어. 아깝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도 한번 모시고 바다에서 예전에 안 해보셨던 또 특별한 체험 한번. 설마 이 아찔한 줄타기 아래에 보이는 이걸 타시는 거군요. 국내 최초 바다 위에 설치된 레일바이크. 대천해수욕장의 명물로 급부상한 스카이바이크에 한슐러들도 탑승해봅니다. 뭔 차가 어디로 가? 예. 저기 레일이 저, 있습니다. 아, 저 줄 겁나 있잖아. 그저 네. 테이블카 타는 근데 우리 편을 나눠야 되는데? 두 사람씩, 두 사람씩 타야 되는데. 그냥 나랑 같은 생각으로 타야겠네. 너희 가입할 거를 해요. 그러면은 둘이 요거 낸 사람은. 오케이, 오케이. 아무래도 그래야지. 아, 난 내가 먼저 박선생하고 탄다고 했으니 나는 박선생이. 아, 나 어디야? 어디에요? 내가. 뭘 잠깐. 미리 맞춰놨는데. 어, 맞춰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 그렇게 해서 가야지. 나 밤이 있나?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게 뭐. 아니, 혼자, 혼자라도 무서워는? 남자가 그래도 여자를 보여줄 거 아니여. 아, 그런 생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너 이런 거 보고 살았으면 너 그런 소리가 나오냐? 고모하고 가시오. 예, 뭐. 제가 사실 어머니, 자, 어머니보다 더 부실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한번 가위바위보. 네. 네. 시작. 가위바위보. 필순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가위바위보로 맺어진 짝꿍과 함께 스카이바이크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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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가자. 오! 좋네. 좋아. 저 바닷가로 이렇게 가니까 아 진짜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로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어째 이 팀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가이드 괜찮은 거 맞죠? 힘들어 보여? 네? 어, 힘들어?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아 뭐가 힘들어 남자가. 지적스럽네. 아 왜 앞에는 조용해요. 저 밀어줘 봐봐. 아이고 운다 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걸 왜 돈 주고 타. 상현은 미처 알지 못했다. 가위바위보의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흔들리는 게 차체인지 내 멘탈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다다르고 많은데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다. 아, 저 정말 힘들었어. 뒤에서 따라오는 봉덕 어머님하고 제임 어머님은 막 노래 부르고 여기 너무 신이 났어. 우린 너무 지금 저 혼자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진짜 우리 박 선생님은 지쳤어. 또 남자가 아니여. 덕으로 간다대. 아니 그러니까 나 살림이라고 했었지. 뜻밖의 운동에 지친 심신을 정화시켜줄 이곳. 보령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가 바로 바다가 품은 크고 작은 섬들인데요. 먼 옛날 대나무가 울창했다 하여 죽도로 불리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 경치가 참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계기도 뭐다 터졌어. 너 여기서 서서 보면 이 바다가 다 보여 볼만. 아, 그러게. 뭐, 섬도 좋구만 줘. 섬도. 아, 섬도 저건 진짜 이쁘네. 소나무도 많고. 아이, 박사님 그 선생님은 우리가 그때 우리 꼴도 못 보겠네. 모르겠네. 아까 그냥 그 뭐 차
산가 부인가 타고 그냥 지쳐 부르는가 마 어디 가서 숨어 부르는가겨. 남자가 이미 참아라 완전 그게 그 차는 짝꿍을 잘 있네 자네. 아이고 짝꿍이 되진 아니다 보기 어디로 달아난 거 없네. 짝꿍이라고 뭐 남장녀 살려준다고 뭐 듣고 가더니 뭐 인자 어디로 새 불었어 시방 어디가 쉬어 부르는가 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화장실에 갔는가 모르겠네. 귀 꽤나 간지러울 것 같은 우리의 가이드. 웬 케이크를 들고 오는 거죠? 자, 오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디 온 게? 어이, 생일 파티. 봐봐, 오늘 감자기나 한 번 오지 마. 봐봐. 언니나 동네 방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오미. 오미. 진짜 좋다. 또 뭔 케이크를 사와. 오늘 생일이라서 이거 하고 여기도 다 빌렸잖아요. 오늘 아무도 없잖아요. 아이고, 봐봐. 내가 안 그 공덕이 그 칠순이라는 걸 맞이해서 박상현 선생님이 이걸 사왔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우리 가서 다리가 아픈 게 좀 쉬운 줄 알았다. 하도 아프다고 있어서. 그런데 요거 이 깜짝지 오는지 몰랐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봉덕 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픈디 나오고 병이 나 질소. 맞습니다. 늘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네, 고마워서 네. 건강이 최고인 게. 오늘도 발라야 생일 축하는 양딱지기 연예 선생님이 이렇게 깜짝 선물을 사와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네. 아유, 저는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젊어져 부럽구만. 우리 처음만 만날 때보다 훨씬 젊어져 부르고. 밥반지는게 밥반지. 아니, 또 이뻐져 부르고. 우리를 만나기 이뻐지지, 우리 안 만나면. 아, 호박꽃을 만난 게 그런가 마. 아, 그러지. 소도둑. 근데 그건 못 잊어요. 한마디로 전해로 말하자면 새도둑 놈이기로 생겼네. 갑질. 하나, 둘. 웃으세요. 나한테 너무 기쁘고 고맙고 즐거웠지. 누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아, 내가. 그렇게 가서 이렇게 사오시갖고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준 게 뭐 말할 수도 없지 고맙죠. 어느덧 어스름이 내려앉은 보령의 바다. 보령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곳은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무창포인데요. 잠시 바다 너머로 지는 해의 풍경을 감상해봅니다. 꿈이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아직 안 먹었어? 바닷가 생각해서 이제 쭈깨미 생각했잖아. 아, 쭈깨미 생각이 안 나. 평화롭던 쭈꾸미촌에 내려진 비상대피령. 잡히면 잡이란 없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도 없다. 먹으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의 끝없는 전쟁. 쭈꾸미 먹방계의 어벤져스, 쭈벤져스가 무창포에 상륙했습니다. 봄이 흩어지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서해의 별미. 그 쫄깃하고 고소한 맛을 드디어 보게 되네요. 오늘 이제 그렇게 기대하셨던 쭈꾸미를 드십니다. 쭈꾸미 좋죠. 네. 아이고, 우리가 쭈꾸미 노래를 불렀더니 그냥 쭈꾸미가 나와 버렸네요. 지금 여기 이제 쭈꾸미 볶음이고 네. 여기는 이제 샤브샤브. 지금 여기 쭈꾸미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맞다, 야가 살아서 꾸물꾸물 하네. 네. 조심하셔야 또 쭈꾸미가 홀딱 끼어붙고 딱 저거 붙어갖고 고가지를 꽉 눌러야 한대야. 오! 또 끼어붙고 있는데 고가지를 꽉 눌러야 한대야. 네. 자, 오! 안 뜨네. 와! 살아갖고는 야가 막 정신이 없네. 미안해요, 얘한테. 어쩔 수 없어. 야는 그렇게 지가 먹으라고 해놨다. 너 진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준더니 그냥 얼른 이거야 빨리 이거야 먹자 이거. 가만히 아우 인물 좋다. 아 누구야 말이야. 인물 좋아 인물 좋아. 쌀맞이 한 거지 이게 부자에서 환장 얻는디 뭔 음식은 환장이오. 오 인물 좋아 인물. 먹는 거 너희들 가가. 아니 더 입어야 돼. 걔 진짜 쭈꾸미처럼 생겼다. 더 입어야 한다. 꽃피는 봄과 함께 찾아오는 쭈꾸미. 봄 쭈꾸미는 탱글한 식감과 싱싱한 맛을 그대로 살린 샤브샤브와 궁합이 가장 좋고요. 매콤함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볶음으로도 많이 즐긴답니다.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묵은 대로 가야 해요, 이제. 숱하게 쭈꾸미를 외쳐온 지난 날들. 드디어 쭈 선생을 영접할 시간입니다. 어떠세요? 맛있어. 신기한 게 더 맛있네. 그게 그런 맛이 되는데 와서. 그런. 지구선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들은 그런 놈이 없지. 쫄깃쫄깃, 연하고 부들부들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볼까요? 얘 들어있나? 있을 거예요, 안 있을 거예요. 오, 이게 알바 잡으러네. 알바요, 이거 알바요. 쌀밥이 진짜다 이거. 쌀밥이 나오더라. 쌀밥, 쌀밥. 아 이거 이런 거야 진짜 근데 이거 알지도. 봄 쭈꾸미가 특히 사랑받는 이유 산란기를 맞아 알이 꽉 들어차기 때문이죠.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알 쭈꾸미는 미식가들의 젓가락을 한시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알맹이 가위로 탁 쓸 때 알맹이 톡 튀어나온 거 진짜 올기살 안 자셔본 사람들은 몰라. 그 나라 폭 쪄갖고 방앗간 다 꽁꽁 쪄서 올기살 그 깨물어서 먹고 올기살로 밥하고 그러면 쑥거든 그게 아주 그 맛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따 이거 진짜다. 쭈꾸미 알은 다 처음 먹어봤어. 찰밥 찜선 그 퍼질라다 말라다 할 때 그 맛이 참 맛있어. 아, 나 보기 많다니까. 허허. 반장 허허네, 정말로. 아, 벌로 주고 왔는데 이거 좀 봐봐. 아, 잘 있어. 아, 얘 좀 봐봐. 손이 많은데 큰 놈 줄이 가면서 뭐 그랬어? 아니요, 그거 앞에서 주신 거요. 하든 그거 어디 소리 하지 마. 이거 봐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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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나이 73세 할슐러들에게 알 쟁탈전을 일으킨 봄 주꾸미. 고령 무창포에서 잡아올린 주꾸미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제철이라 그러니까 진짜 맛있네요. 알이 탱글탱글이 갖고 그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그 올기살 같은 거 삶아서 그 찹쌀로 쫄깃쫄깃하게 그 방앗간 이렇게 쪄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고소하고 이게 맛있네요. 진짜 좋네요. 속도 시원하고 먹으니까 국물이 시원해요. 뿅뿅뿅뿅. 제철에 먹은 게 쭈꾸미가 엄청나게 맛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데나 왔는데 이런 거 먹기에 저거 저런 데 시장 가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뿅뿅뿅. 나는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았어. 근데 와서 본 게 쭈꾸미 이렇게 제철이라 그런 거 엄청 맛있고 그리고 또 혈압에 좋다고 한 게 나 더구나 더 좋구만요. 내가 칠순 샘도 이거 수건을 아. 하나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머니 그 저기 칠순 때 네. 맞추신 겁니까? 네, 네. 야 그거 저 조봉님이라고 조봉덕이라고 써졌어 다. 야 이게 맞췄어. 조봉덕 여사님.
칠순기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4년 일동. 야.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아이고, 뭐, 뭔 좀 흔들면 또 그렇게 이쁘게 안 하고. 그게 가가 효자다니까. 여름에 땀날 때 수건이로 땀 닦으면 이쁘다. 네. 내 효자다. 네, 네. 네,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더 감사하지. 쓰신 건데 생각 많이 하시고 잘 쓰셔요. 뿅, 뿅, 뿅. 자타공인 맛의 도시 전라북도 천주. 한옥마을에 한슐랭 가이드가 떴습니다. 시선 집중, 길거리 음식 총집합. 그중에서 한슐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간식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